안녕하세요. 미니 쿠퍼 한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미니 그리고 플레이모빌의 콜라보 전시 행사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참고사항은 12월 26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저희 코로모터스 미니 대구 전시장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꼭 참고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플레이모빌 전시 행사를 사전 예약 후 등록만 해주셔도 플레이모빌 미니어처를 선물로 드린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플레이모빌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받으실 수 없다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선 플레이모빌은 저희 전시장 2층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현재 이 플레이모빌을 개인 소장으로 하시고 계시는 김태식 이 작가님의 이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플레이모빌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단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이 미니어처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아트토이 행사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방문만 해주셔서 사진 찍고 해시태그를 해주시면 보시는 부분과 동일하게 1등 상품은 트래블백 그리고 2등 상품은 키체인을 선물로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이렇게 스타벅스와 같이 콜라보해놨는 귀여운 플레이모빌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윗부분에도 스타벅스 이렇게 장난감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측에서 보시면은 맨 상단에도 상당히 큰 플레이모빌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측에는 상당히 큰 플레이모빌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게 보시면은 각종 액자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플레이모빌을 잘 몰라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감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디랑 같이 콜라보했는 플레이모빌들이 이렇게 한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JCW를 이렇게 체커기로 들고 있는 귀여운 플레이모빌도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계신 이 김태식 작가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좌측편 또한 JCW를 중심으로 한 이런 플레이모빌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작은 이 귀여운 플레이모빌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 설명들은 아래 하단부에 적혀져 있으니까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BMW를 메인으로 했네요. 요거는 약간 DJ 그리고 요거는 뭐죠? 스프링과 같이 또 한정판으로 계속했는 플레이모빌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호회에 나온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컨셉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국을 상징하네요. 보시면 영국 헌병이 있고 경찰 그리고 이건 뭔가요? 영국 신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누군 제가 저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는 약간 죄수들 같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옆에는 또 골프, 요즘 골프 많이 치는데 골프랑 나이키를 같이 콜라보로 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하단부에는 고카트 필링, 이 미니의 JCW 형상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설명에 앞서서 또 JCW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아트토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라서 하나 놓칠 수가 없네요, 사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는 이런 플레이모빌 세트들이 이렇게 다 조화롭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부에는 다시, 좌측 상단부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미니와 같이 콜라보했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한정판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김태식 작가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모으셨는지 정말 저로서는 가늠이 안 가고요. 이렇게 모으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기도 합니다. 측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플레이모빌 미니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타벅스 동네를 기준점으로 이런 느낌의 플레이모빌들이 보이고요. 안에 살짝 이렇게 깊게 보여드린다면 커피 마시는 친구, 차 타고 가는 친구, 드라이브 스루 하는 친구, 안에서 커피 주는 친구,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피를 받아가는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되게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 또 이런 느낌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실 중간에 있는 이 플레이모빌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메인 테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꽃에 물을 주는 분들, 꽃과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다양하게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2층, 3층, 마지막 옆으로 정말 미니 컨트리맨과 이런 컨버터블 모델들이 정말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스타벅스도 되게 드라이브스루 정말 퍼펙트하게 적혀져 있죠. 전시행사를 비대면으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촬영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 에이, 오, 오.